친숙하면서도 막상 자세히 떠올려보면 생소한 하프라는 악기, 과연 어떤 악기일까요? 하프는 타악기와 함께 인류 최초 악기로 구분되며 사냥에 쓰이던 활의 줄을 튕긴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하프는 오케스트라 정규 악기로 편성에 따라 한 대에서 두 대가 사용됩니다. 현재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하프는 이 정도 사이즈로 사람 키보다 크거나 비슷한 높이입니다. 현은 총 47개, 빨간 줄은 도, 검은 줄은 파 음을 냅니다. 음역대가 꽤나 넓다는 것이 체감되시나요? 하프에는 7개의 페달이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레, 도, 시, 미파솔라, 현들을 맡고 있어요. 이 페달의 기본 위치는 가운데로 밑으로 눌러 고정하면 해당 음이 반음 올라가 샵 임시표를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위로 올려 고정하면 해당 음이 반음 내려가 플랫 임시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페달을 밟았을 때 해당 현의 디스크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프의 대표적인 주법은 단연 아르페지오입니다. 아르페지오라는 이름 자체가 하프의 어원인 아르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프는 직접 손가락으로 현을 잡아 뜯는 악기인 만큼 손가락이 정말 많이 희생되는 악기지만 그만큼 가장 직접적으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BGM이자 지난달 금호아톨에서 하피스트 김혜진이 연주하기도 했던 쌀제도의 하프를 위한 발라드 추천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